저번에서 홍준은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한 채 강호영에게 달콤한 직진 키스를 하게 된다. 하지만 이 둘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는가 했지만 이들의 데이트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었으니 방해꾼 역할의 시작의 포문을 연 것은 강호영의 삼촌이자 눈치가 없기로 소문난 솔직한 순정남이다. 아, 가자, 가자, 좀 줘. 천천히, 천천히 너에게 다가갈게. 이 통화도 전화해볼까? 어, 비싸, 비싸. 능력 있지. 그리고 또 생긴 거는. 봐라, 떠들먹어가지고 겁나 잘생겼잖아. 뭐해 둘이? 어? 뭐하고 있었어? 하던 거 마저 해. 하던 거 마저 해. 나 싫은데? 그 가족이야. 다음으로 홍주의 둘도 없는 절친인 김혜진은 빠질 때 빠지지 않는 뻔뻔함이 있지만 의리가 있는 친구이다.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. 아, 나 지금 미용실이야. 혜지 머리하고 있어. 아, 이뚱 오늘은 나랑 놀 거라고. 치얼스! 강호영? 응, 밥 먹자고. 10년을 참았는데 하루 더 참으라 그래. 가자. 안녕. 진짜 가게에 걔 두 마리 들어왔네. 하이. 근데 우리 오늘 어디 가? 세 번째로 차가운 것 외에는 아직 보여준 것이 없는 강호영의 엄마. 마치 일일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돈봉투 아주머니 같다.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이런 걸로 제 마음 안 변해요? 내 결정도 안 변해. 엄마는 혼자 안 돌아가. 그대로네. 바로 알아보겠어. 이 정도밖에 안 돼? 끝으로 자신만의 아픔이 사연이 있으나 대충 할 거면 아직까지 홍주에게 찌질하게 구는 정남친 방준호이다. 다시 생각해. 오빠 왜 그래? 어디 아픈 거야? 내가 아파서 간 거였으면 나 다시 받아줄 거야. 그러나 유일하게 후주 커플이 연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도 고기 앞의 사장님인 권상필이다.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. 내부의 저 김혜지부터 처리하도록. 처리 방법은 연애. 비로소 홍주와 후영이는 모든 관문이 역경을 뚫고 드디어 그 틈 안에서 둘만의 달콤한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는데. 이홍주. 어?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했었나? 어, 들었던 것 같아. 했구나. 응, 했어. 좋아해. 잘 자. 나 이거 적응 못할 것 같아. 강우영, 언제까지 떨어져서 그럴 건데? 난 네가 강우영 이렇게 부르면 여기가 뻐근할 만큼 뛰어.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쩌지 싶을 만큼 뛰었다고. 언제부터 했는진 몰라.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. 그제야 알았어. 아,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구나. 내가 여전히 널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. 나는 너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. 너는 나한테 적응할 시간 같은 거 주지도 않았잖아. 너도 마찬가지거든. 뭐?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자는 거겠어? 나 밥 좀 많이 먹게. 넌 좀 딴 데 봐. 보지 마, 체할 것 같다고. 체하면 안 되지. 그만 볼게. 너는 나 그냥 봐도 돼. 적응해야지. 어차피 나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?
시간 남아서 그냥 한 거야. 그럼 오늘 많이 받아야겠다. 잘 어울리네. 강우영, 나 내일 저녁에 뭐 할지 물어봐줘. 내일 저녁에 뭐 하는데? 너 만나. 모레는? 너 만나. 너는? 나도. 가. 물은 게 없기다. 물은 게 없어? 누가 물은데? 너랑 갑자기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그래. 너랑 나 다시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원래 엄청 친했던 사이도 아니니까 나는 그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알겠어. 강우영. 야 강우영. 강우영. 강우영 그냥. 강우영. 야 강우영. 이용주. 어? 좋아해. 사랑이라는 바람이 불어서일까. 홍주와 호영이 사이의 모닥불 장작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고 그로 인해 10년간 참았었던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. 하지만 이 둘이 사랑에 찬물을 끼얹을 방해꾼 사이에서 새로운 빌런으로 나타난 강호영의 엄마의 활약은 어떻게 또 펼쳐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